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참 한참께 성장하던 그런 날들을 이렇게 청년기에 보냈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 어떤 나라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이 있는데 요즘 이제 한국 사회가 돌아간 것을 보게 되면은 기준이라든지 또 무슨 법도 원칙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무너진 사회처럼 보입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 사실 그 문명인이라면 누구든지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나 진실을 아무 여러분들 그런 양심의 가책 없이 자기 정당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주 뻔뻔하게 왜곡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상적인 일로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사회를 완전히 뭡니까? 구렁텅이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괴담을 만들고 정파의 여러분들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이런 것이 일상화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선거를 이름 실시해가지고 재검표가 됐는데 절대로 인쇄소에서 이름 찍어서 안 되는 사전투표용지가 그냥 다발로 나왔는데 그것을 다 이름들 덮는 대법관들 보면서 그냥 인간이라기보다도 저것들은 그냥 짐승이다. 법관들이 사실을 여러분들 그냥 깔아뭉개고 왜곡하게 되면은 그 사회가 마지막까지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사실도 선택할 때 사실이 될 수가 있고 정의라는 것도 선택할 때 정의가 될 수 있고 진실도 우리가 선택할 때 진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일군의 정치 세력들이 그냥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냥 발악입니다. 발악. 예. 과학적 사실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게 사실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사실인 거지 과학이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딱 살면 맞는 사람입니다.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던 오늘 여러분들 이 북한 탈북민 출신의 한 전문가께서 이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북한의 핵실험했던 지역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 피폭된 상태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전수조사 같은 것이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보니까 북한 핵실험 오염수 무단 방류 후쿠시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심각하겠죠. 오염 처리 자체가 아예 없을 테니까. 방사능 피폭 실태를 고발한 탈북민 출신 박사 최경희 샌더 연구소 대표. 풍계리 오염수 17년간 동해로 어떤 조치 감시도 없이 그냥 방류했다. 인근 주민들 방사능 피폭 극심하다. 중국과 북한의 오염수 현안을 제쳐두고 일본 오염수 규탄은 정치적 목적이다. 중국도 여러분 오염수를 항해로 여러분들 그냥 서해안으로 그냥 내보내고 북한은 뭡니까? 동해안으로 내보내고 이런 문제를 아무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일본의 정치 세력들한테는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는 우리는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다는 이야기죠. 이분인데 북한은 한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6차례 핵실험 이후에 만탑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장흥천과 주민들 상수원인 길주군 남석 저수지를 거쳐서 한북 하대군 무수단리를 통해 동해로 무단 방류되고 있어 오염 실태가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하겠네요. 탈북민 출신 박사 도쿄대 정치학으로 방사능 피폭 등 탈북민 인권을 위해 연구한 최경희 샌드 연구소 대표는
인터뷰에서 북한은 1차 핵실험 때인 2006년부터 17년간 풍계리 오염수가 동해로 무단 방류되고 있고 길주군 축신 탈북자들을 통해 확인된 인근 주민들의 방사능 피폭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 양심년 세력 같으면은 모든 산하 산을 균형 있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라는 것이 참 이런 걸 보면은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을까? 국회 다수 의석의 정당이 북한 핵실험에 의한 방사능 오염 등 남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방사능 피폭 및 동해 무단 방류, 중국 원전의 오염수 방류에 의한 서해 방사능 오염 등 훨씬 심각한 사안은 애써 외면하고 감추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북한, 중국 등 훨씬 중요한 방사능 오염 현안을 제쳐두고 일본 오염수면 모든 애진을 쏟는 것은 반일 프레임으로 생명 건강의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대단히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그냥 아무 여가 없이 예, 갱도 내부의 플루토늄 핵분열 물질이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능 물질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안은 뿐만 아니고 사람 사는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그런 그 오염수 문제를 그 넓고 넓은 여러분들 태평양을 통해 방류하는 오염수 문제를 그렇게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는 부끄럽기로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저 양반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은 나라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문제가 많죠. 아마 밥줄을 다 끊어놓으려고 할 겁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좌익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좌파들이라는 것이. 그냥 평화롭게 사람들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한 단체 여러분들 비상권 여러분들 임원을 맡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름들 찾아와가지고 그만두게 하라고 공박사 그만두게 하라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통보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기간에 문제가 있으면은 안 되니까 그때는 내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럼 내가 그만둘 테니까 밥줄을 끊어놓는 겁니다. 좌익들이란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상대방의 밥줄을 끊거나 이렇게 해서 입을 다물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개발연대를 살아온 그 최고 여러분들 그 조직의 여러분들 장께서 야 내가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못 막아내서 되겠냐 수십 분을 아마 찾아왔는 모양입니다. 공박사 자르라고 그런 인간들입니다. 이제 그런 인간들이 선거까지 장악을 했으니까 예. 바른 소리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 치하에 살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참 대한민국이 공직선거 공정성 문제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 올해 상반기에 출간된 다스꾼의 도둑놈들 시리즈를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사건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